최근에 우승시킨 선수는 초경자 선수입니다. 그날 그 결승전 경기 연물키는 신화를 써냈거든요. 결승전의 연물키를 쓴 초경자 선수, 이번에 본드 시즌에서 활약을 이어가야 되는 겁니다. 네, 여기서 이 팀 잡게 되면 시즌에서 네. 무서울 게 없는 팀입니다. 그렇죠. 최근 10점만 따져봤을 때 김태균 도대형 선수보다도 뛰어난 선수가 정영우 선수예요. 네. 만나는 상대마다 계속해서 무너뜨리고 승부를 챙기고 있는 정영우 선수. SK텔레콤 T1을 우승시키기 위해서는 정영우 선수 오늘 경기뿐만 아니라 황한리에 올라가서 역전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우승이 얼마나 짜랑거든요. 오늘부터 계단 차고 올라가야죠. 1세트 경기 황혼의 그림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보이는 5시 SK텔레콤 T1의 10점 10승을 하고 있는 정명우 선수예요. 그리고 7시는 시즌 2 세테란 조병세 선수입니다. 너무 잘하죠 정말. 그렇죠. 10승 무패 뭐 이 상태로만 계속 정명우 선수가 가면은 광안이 가서도 정명우 선수가 엔트리만 있으면 무조건 1대0입니다. 네. 시작부터 정명우 선수는 종종 불문하고 계속 연전 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계란 만나도 이기고 프로토스 만나도 이기고 저그 만나고도 이기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명우 선수가 최근 10경기가 10전 10승이고요 네. 그리고 테란전 같은 경우는 최근에 3연승의 좋은 페이스를 달리고 있고 그 와중에 또 최근에는 김창이나 뭐 신상근 선수와 같은 이런 까다로운 네. 그렇죠. 막상승 네. 힘을 받아 보내드리려고요. 예. 11연승입니다. 그렇죠. 이번 경기 1승 추가하면은 11연승의 고지에 올라서는 정명우 선수입니다. 네. 그것도 6월 초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페이스를 이제 포스트 시즌 혹은 광안리까지 이어가게 된다면은 이 정명우 선수가 네. 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그 경기에서는 반드시 또 1승을 챙겨주는 필승 카드로 지금 현재처럼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정명훈 선수를 조병세 선수가 꺾는다면 분위기는 네. 시즌 2 수준으로 완벽하게 넘어가죠. 그렇죠. 정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네. 조병 선수도 계속 이제 3라운드 이후에 잘 못해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그런 조병 선수가 승리를 신고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테란전도 지금 2연승 중이기 때문에 조병 선수가 여기서 기세를 확실하게 살려줘야 됩니다. 네.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되는 이 시점에 시즌 2 수는 계속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어요. 네. 네. 오늘 승리를 위해서 또 펑키가 왔네요. 뭐, 지금 뭐, 예, 예, 겁을 주는 건가요? 네. 아주 이상한데요? 자, 베럭스 짓고 있고요. 자, 게스트로 올리고 있는 모습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위너스 리그 이제 결승이 끝난 이후에. 예. 이제 마이클 잭슨 퍼포먼스인가요? 네. 오, 두려움에 떨고 계신데요? 예. 별로 무섭지가 않아 보이는데. 네. 예. 예, 일단 조병세 선수가 위너스 리그 끝난 이후에 이제, 최근 경 그러니까 그 이후에 좋은 페이스를 유지를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좀 페이스가 떨어져 있는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와 같이 진짜 최근에 가장 잘하는 테란을 잡으면서 뭔가 자신감을 또 끌어올리게 된다면은, 네. 예, 포스트 시즌에서 역시, 훌륭한 또 1승 카드가 되는 거겠죠. 그렇죠. 베럭스 올리고 게스트 채우고 있고 게스트 조절 들어오고 있는 정명 선수입니다. 예, 조병 선수가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가다가 왼쪽에서 안 오니까 오른쪽으로 경찰을 가다가 오른쪽에서 일꾼이 안 오니까 위로 올라갔고 가운데로 갔는데 위에서 안 오니까 다시 왼쪽으로 갔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병 선수가 오히려 자기 게 좀 넘어가는 듯한 그런 서치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없는 거 확인하고 방향을 바꾸고 있죠. 팩토리 올리고 베럭스 날리고 있는 양 선수예요. 네. 시작은 비슷합니다. 게스트 조절까지 양 선수 다 들어가고 있고요. 아유, 12샷 딱 만나게 생겼습니다. 네. 만나는 타이밍도 절묘하죠. 예. 딱 만났네요. 그렇습니다. 관중석에서 끊임없이 이제 소리가 들리는 네. 거 보니까 이제 벙키가 어떤 계속 그렇죠. 이런 예,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나 봅니다. 네, 생각이 많을 거예요. 벙키도요.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광안리를 앞두고 있고 이제 결승전에 그렇죠. 예, 올라가서 뭔가 이제 새로운 것들 이제 관중들에게 이제 호감을 살 만한 여러 가지 네. 이제 퍼포먼스를 개발을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광안리가 덥거든요. 그렇죠. 예, 몇 번 가봤는데 네. 또 라이벌이 있지 않습니까? 쇼군이 또 있기 때문에 벙키가 또 충분히 활약을 해야 될 시기입니다. 네. 양 선수 다 확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시작은 비슷해요. 백수 좀 막아주고 있고요. 예, 조병수 선수는 지나쳐서 지금 예, 들어가지 못했고요. 네. 예, 역시 마찬가지로 두 선수 모두 다 뭐 SCB가 완벽하게 정찰을 지금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계속 만나네요. 12시에도 만나고 6시에도 그렇죠. 만나고 이건 잘 지켰는데요. 예.
그래도 지금 베럭스가 조병선 선수 더 빨리 오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 경기를 먼저 예측을 하면서 경기를 하겠네요. 네, 네. 원패 게스트 조절 이후에 복장을 가져가고 정명훈 선수 태클에는 선을 리고 조병선 선수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김자 스타포트가 안 올라갔기 때문에 초반에 탱크로 라인 잡기 싸움이 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네. 예, 6시 그 가스멀티 라인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센터 라인을 먼저 잡음으로써 두 번째 확장, 두 번째 가스 확장을 먼저 가져가는 선수가 주도권을 잡고 경기 운영할 수 있겠네요. 벌써 생산하고 베럭스를 상대방 진영 쪽으로 밀어넣습니다. 들어가서 확인하죠. 벌써 두 개. 정명훈 선수 최근에 컨디션이 상당히 좋아요. 완벽하죠. 네. 좋은 편이 아니라 거의 뭐 10승 무패이기 때문에 완벽한 모습을 정명훈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인리그 프로리그 할 것 없이 계속해서 연습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네. 3패까지 지금 조병선 선수는 확실히 더 많은 그 물량으로 일단은 상대방을 들여보내고 예, 그 이후에 이제 뭐 틈이 생긴다면은 병력의 공백이 생긴다면은 상대방의 병력의 공백이 생긴다면은 그대로 밀어붙일 기세고 네. 아니면은 이제 어쨌든 물량으로 센터를 먼저 부여잡은 이후에 이제 추가적인 확장이라든가 그 다음 공격을 할 생각 같습니다. 굉장히 공격적인 빌드 편안전에서 자주 이용하죠. 네. 3팩. 베럭스를 정찰했을 때 정명훈 선수가 스타포트가 없었기 때문에 조명선 선수는 3팩트를 먼저 올리고 나서 병력으로만 앞서간다면 충분히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정종현 선수와 경기를 했을 때 바로 그런 패턴으로 경기를 해서 상대방의 어떤 그 드랍에 의해서 위기를 맞기는 했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물량 그리고 확장을 먼저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그 자원 이런 것을 바탕으로 또 승리를 거둔 바가 있거든요. 네. 패트로 올라가는 것까지 확인하고 벽이 좀 빼고 있습니다. 네, 서로 안바닥 가스를 최대한 늦춤으로써 미네랄만 계속 이제 확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처 싸움으로 초반에 좀 승부가 날 것 같습니다. 이거 한 번 실수하면은 벌처 싸움에서 완전히 밀림으로써 역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렇죠. 에이프 쪽 좁혀놓고 있는 정명훈 선수입니다. 패트로 하나 더 늘려서 퍼펙까지 3팩 이후에 정명훈 선수가 좀 더 추가 팩토리를 올렸고요. 예. 4팩토리까지 지금 확보를 해가면서 3팩토리에서 일단은 먼저 쥐어짠 것은 조병선 선수고 4팩토리까지 올려가면서 탱크를 일단 구비를 해놓은 게 지금 정명훈 선수예요. 네. 한타에 밀리면 그냥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이런 체제이기 때문에 두 선수 모두 다 아주 그 조심스럽게 지금 행동을 하는데 조병선 선수가 좀 더 센터를 넓게 지금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한 공간에서 벌처를 쓱 들여버리겠다 뭐 이런 의도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체제가 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조금만 실수를 해도 크게 차이가 벌어지거든요. 지금 계속 눈치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두 번째 먼티도 지금 먼저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두 번째 먼티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공격의 빌미를 제공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양 선수가 지금 눈치 싸움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언더 위쪽을 잡고 있는 정명 선수고요. 네, 마인 개발해서 앞 아래자리 그리고 이제 위쪽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자리 네, 두 군데다가 마인 매사를 잔뜩 해놓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바깥쪽으로 나오는 그 시간대에는 뭔가 이제 빈집을 터는 듯한 액션으로 이제 경기 운영을 할 것 같은데 일단 정명훈 선수가 본진 안쪽에서 아카데미를 조금 더 일찍 건설을 하면서 상대방의 이런 플레이에 대한 예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네. 바로 그래서 마인이 별다르게 시간을 못 끌어줄 수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태수까지 포함된 정명훈 선수의 병력을 조병세가 과연 어떻게 상대할까 지금 궁금합니다. 그렇죠. 조병세도 맞춰서 지금 태수가 스캔을 달고 있었는데 정명훈 선수 너무 급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스캔을 아카데미를 일찍 찍을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네, 탱크를 먼저 분명히 뽑았기 때문에 벌초 숫자에서는 약간 밀리거든요. 하지만 지금 당장 활용은 정명훈 선수가 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조병세 선수 탱크는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탱크 위치 확인시켜주고 또 탱크 HP가 좀 빠져있고 한 대가 잡혔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조금 더 조심스럽게 나올 필요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좋은 라인을 지금 조병 선수가 잡게 됩니다. 이러면 정명 선수가 여기 뚫지 않는 이상 멀티는 그 본진 위쪽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스캔 뿌려놓고 제거에도 나오기 시작하는 정명 선수. 예, 탱크 앞서고 지금 시즈모드 안 됐을 때 바로 지금 뛰쳐나가야 됩니다. 네. 확장에 밀어내야 됩니다. 어쨌든 탱크 숫자에서는 앞서고 있고 그 다음에 SCB 대동해가면서 리페어까지 해가지고 지금 올라가고 됐어요. 있기 때문에 시즈모드 됐죠. 네, 끝났고요. 시즈모드 하고 있는 조병선 선수입니다. 야수가 거의 비슷해서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조병 선수가 만약에 탱크를 안 잡혔으면은 치고 나갈 수도 있을 듯한 그런 분위기였는데 그렇죠. 네. 그게 좀 아쉽네요. 예, 무조건 탱크 한두 개가 더 많을 수 있을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스캔을 안 붙이고 상대방의 벌처를 그냥 따라가다가 마인을 밟고 이제 탱크가 손상을 입는 이런 상황이 돼버렸죠. 네. 네.
왼쪽으로 라인 싸움을 네. 하고 있는 양정수. 조명세가 벌처가 많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 역시나 지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왼쪽에 대기하고 있는 조명세 선수의 벌처가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긴장감 유지하고 탱크와 대동해서 지금 윗자리를 지금 먹었죠. 네. 자, 이렇게 자리 싸움이 중요한 것이 일단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벌처가 많아요. 지금 조명세. 마인 빠질 수밖에 없는데요. 마인 매설 해놓고. 이 병력 잡히면 연쇄적으로 아래 병력까지 아.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체크 라인이 무너져서는 안 되거든요. 마인 매설까지 해놓습니다. 아래쪽 위험해요. 아래쪽 이쪽 라인 위험합니다. 풀고 내려갑니까? 배열 예. 준비하고 있죠. 뭐 시간 안 주죠. 이게 상대방의 위쪽에 올라가는 탱크 둘 잡고 벌처 네. 대다수를 잡았기 때문에 야, 한 발의 교전으로 지금은 충원 병력이 오기 전에 지금 조명세 선수가 이득을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야, 스피드 조명세거든요. 절대 시간 안 줍니다. 네. 공격적이에요, 이 선수는요. 그렇죠.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이득을 받는가를 확실하게 꿰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틈을 놓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나서 확장 기지를 지금 9시 쪽에 먼저 가져간 조경세 선수입니다. 네, 좋아요. 조경세 선수 계속 병력에서 이득도 받고 이런 식으로 확장 기지만 지키게 된다면 정명훈 선수가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드랍식밖에 없거든요. 네. 그 드랍식까지 조경세 선수가 완벽하게 막아내준다면은 조명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전진 배치해놓고 얼마나 길목 쓸어가고 있는 조경세 선수예요. 그렇습니다. 위쪽에서 이렇게 이제 계속 루트를 풀어야 되는 게 루트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최소 확장 기지를 지금 정명훈 선수가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 위쪽 자리에 계속 작업을 하는 거고 어쨌든 그 뭐 드랍십 나오기 전에 레이스라도 한두 개 찍게 되면은 상대방의 탱크를 일단 그 어느 정도 잡아내면서 확장할 기회는 있기는 한데 문제는 확장 자체로 놓고 본다면은 두 번째 확장 기지가 분명히 조명수 선수가 빠르거든요. 네, 정명훈 선수도 확장 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거든요. 네, 벌처 돌리는 정명훈 선수 선택은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 네. 선수의 절대를 견제해줄 수 있거든요. 네, 시간이라도 끌어줘야 되는 정명훈 선수. 테란전이나 프로토스전이나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정명훈 선수의 벌처 플레이가 진짜 악권인데. 이거 언덕에 탱크가 있어. 네. 근데 언덕 위에 탱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막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가 있어. 진짜 많기 때문에 네. 위쪽에 있는 탱크 아래쪽으로 백하면서 지금 레이스가 나와야 지금 지뢰가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레이스가 나와요. 벌처만 오면 여기 뚫립니다. 예. 레이스 두 개까지만 딱 생산될 때까지 지금 중간에다가 마인메탈에서 초원 병력 끌어주는 이런 플레이는 굉장히 네. 괜찮은데 문제는 정명훈 선수가 빨리 이 탱크의 절반을 잡아내고 그다음에 아홉 쪽에다가 데미지를 주면서 3시를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언덕 아래이긴 한데 시야포가 배럭스를 되는 것 때문에 레이스 출동해야 됩니다. 지금은 레이스 나가야 돼요. 나와야 돼요. 벌처만 뒷바구리 꺼야 돼요. 야, 여기도 지금 잘 막고 있고요. 이 탱크 예. 오게 되면 계속 압박을 더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네, 커맨센터가 하나 더 완성이 되긴 했습니다. 정명훈 선수의 돌아오는 벌처 플레이에 당분간 지금 아직 돌리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레이스는 지금 나와서 상대방의 탱크를 제거를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지금 레이스가 나와야 돼요. 예, 나와서 아래쪽에 있는 그러니까 뭐 시야를 밝혀주는 뭐 베럭스를 때린다거나 혹은 저 탱크 좋네요. 네, 하나씩 예. 해주는 정명훈 선수예요. 네. 근데 조명선 선수가 이쪽에서 이득을 좀 많이 받고 조명선 선수가 9시 버튼을 했기 때문에 약간 완급조절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정명훈 선수 뚫고 나가면서 지금 9쪽의 멀티를 견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멀티가 늦기 때문에 그런 견제 없으면 정명훈 선수가 자원적인 부분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추가 확장도 먼저 가져가서 자원 채취까지도 지금 무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멀티의 활약이 어느간 있었기 때문에 멀티가 약간은 좀 늦게 돌아간 그런 효과는 있지만 결국 커맨센터는 살아남아서 SCB가 지금 붙었거든요.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빨리 탱크 밀어내면서 센터 쪽으로 병력 내보내고 3시 쪽에 대놓고 커맨센터를 지금 지어야 되는 상황이 정명훈 선수의 상황입니다. 재단 병력 모아서 다시 한번 출격하고 있는 조명세 이미 나와있고 예. 이 라인만 조명세를 지키면 되거든요. 그렇죠. 조명 선수는 그냥 이 라인만 굳히면 됩니다. 탱크 없애 네. 탱크 찍어주면서 없애가면서 이쪽 라인만 지키면 되는데요. 그렇죠. 돼요. 정명훈 선수는 자 끌고 가야 됩니다. 전진해야 돼요. 전진. 예. 네. 9시 쪽으로 압박감을 더 심어줘야 되는 게 지금 정명훈 선수고요. 레이스의 위치가 어디 있나요? 레이스? 아, 레이스가 야. 아래쪽에 있는 탱크를 지금 꽤 많이 잡아먹은 데다가 골리앗이 충원되는 루트를 센터 전진을 통해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네. 이쪽으로 네. 들어가는 척하면서 다시 돌려서 9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큰 이득을 보지 못하면 이 라인이 그대로 붙여지게 됩니다.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막아놓고 이제 그 9시 쪽에 데미지를 주면서 저 3시 쪽에다가 코멘 센터를 가져가야 되는 상황인데 조병사 선수는 멀티가 워낙 한 타이밍 좀 빠르기 때문에 스타포트 늘려가면서 상대방의 어떤 그 체제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맞불을 놓는 겁니다. 네, 스타포트 올리고 있는 조병세 선수. 끝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드랍시까지 생산해서 완전히 실어 날려서 조병세 본진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이런 상황까지는 가야 되거든요. 예, 레이스 나오기 전에 그런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드랍숲 한기로, 드랍숲 한기로 저루트에서 레이스와 함께 이제 레이스의 호의를 받으면서 드랍숲 한기가 퍼나르면서 데미지를 좀 줘야 됩니다. 안 나면은, 예, 투스타포트에서 레이스가 나오는 순간 다 막히거든요. 그렇죠. 라인을 완전 다 무너뜨려버려야 됩니다. 병력 생산이 안 되게끔 여기서 네. 끝장을 봐야 돼요. 예. 9시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승산역에서 주변전을 압승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정명훈 선수도 지금은 무조건 자기가 센터를 지금 뚫고 나왔다고 무조건 3시 쪽에다가 확장기지부터 부랴부랴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네. 일단은 6시 쪽에다가 확장기지 가져가면서 드랍식으로 지금 퍼날라서 좀 더 데미지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아, 드랍시 한 개 나왔는데요? 네. 하나 나왔습니다. 탔죠, 지금? 네. 아, 저 벌초가 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런 의도가 확실하다라면은 조명세도 앞으로 지금 먹는 그런 그림이 나와야 됩니다. 9시에 병력이 너무나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죠. 드랍 공격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 정명훈 선수. 네.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야 되거든요? 예. 어떻게든 피해를 입혀야 됩니다. 투스타 네. 레이스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 투스타 레이스를 꼭 가면은 발견을 할 수 있기는 한데, 일단 레이스가 많이 모이게 되면은 지금, 골리앗이 양산되어 있지 않은 정명훈 선수의 라인은 금방 무너지거든요. 나왔습니다. 조명세! 9시에 있던 병력들이 나와서 정명훈 선수의 병력을 앞으로 먹기만 하면 끝납니다. 네. 먼저 잡아버렸어요. 정명훈 선수. 막아내고도 이 왁자기를 돌려야 되거든요. 네. 레이스는 이쪽으로 회군해서 탱크를 좀 제거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여기 벌처가 떨어질 것이 아니라 탱크가 떨어지면서 확실하게 좀 이득을 봐야 되는데 팩토리가 많아서 벌처가 드랍이 된다 하더라도 골리 한 두 개, 세 개만 나와도 충분히 방어가 가능합니다. 네, 그렇죠. 본진아 쪽이 지금 심각한 타격을 주지 못했고 유닛 자체도 지금 조병수 선수가 많이 세드 쪽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스까지 뜨게 되면은 탱크라인이 그냥 부실해지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이렇게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됩니다. 이쪽 지역. 아 근데 레이스가 거의 나올 때가 다 이제 많이 어느 정도 쌓일 때가 돼서 그렇죠. 이쪽 라인은 밀리거든요. 네. 그렇죠. 이게 약간 아, 쌓였네요. 네, 많이 늦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6시 멀티까지 지금 센터에 있는 조명 선수 병력과 함께 타격을 시켜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정명 선수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그렇죠. 결국 이제 센터 쪽으로 호기 좋게 이제 레이스와 함께 뚫고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자원적인 타격을 주지 못했고 그다음에 드랍칩 한기를 통해서 상대방의 본진 안쪽에서도 시간 끄는데 실패를 한 데다가 6시 확장 기지가 왕창 돌아가기 전에 레이스가 떠버렸기 때문에 상황 자체는 조병세가 확실히 좋죠. 네. 언덕 쪽에 있는 탱크까지 제거를 해주는 조병세 선수. 저 확장 기지를 가져갔습니다만 자원 양에서 밀리고 있어요. 네. 아, 이쪽도 지켰고 지금 병력 모아서 6시 라인만 조병세 선수가 피해를 주게 되면 무조건 승리 굳히는 거예요. 네. 네. 확실히 이제 상대방의 실수를 용납하지 않는 조병세 선수의 이제 테란전 플레이가 뭐 이렇게 이제 뭐 이영호 선수라든가 정명훈 선수와 같이 진짜 최고급으로 평가받는 테란 유저들에게 그대로 또 통하면서 이런 정도의 그 선수라면은 큰 무대에 가서도 역시 다시 한번 자신의 이름을 드높일 만한 경기를 할 수 있을 그렇죠. 것 같거든요. 그렇죠. 만나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계속 진격이에요. 경력만 쌓으면 계속 나갑니다. 여기 뚫리면 6시도 같이 뚫린다는 얘기거든요. 탱크 이거 완전 무방비인데요. 네. 그렇죠. 골리앗도 안 보이고요. 예. 레이스를 더 찍을 수도 없고 지금 골리앗이 나와야 이제 이 네. 레이스 라인을 일단 한 발 뒤로 물러서게 할 텐데 이 레이스가 탱크 라인만 이제는 또 조명사 선수가 유지하면서 위쪽에 스타팅 하나를 더 먹어도 네,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조명 선수의 공격만 잘 되는 게 아니라 9시 수비까지도 정명훈 선수가 벌처 게릴라가 정말 뛰어난 선수인데 벌처 게릴라에 거의 당하진 않았습니다. 네. 공격을 하면서 수비까지 동시에 해주는 조명 선수의 아주 빠른 움직임이 오늘 좀 빛을 발하네요. 네. 그렇죠. 정명훈 선수의 이기는 그림은 보통 이렇게 벌처에 많이 휘둘려서 내준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렇죠. 하지만 조명세는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예, 위쪽으로 이제 긴장감 유지시켜놓고 아래쪽으로 계속 이제 슬금슬금 내려오는데 SC분이 여기서 또 시야 밝혀주면서 또 네. 레이스를 시야 밝혀주면서 SCV 조금 때려주는 이런 그 플레이도 가능하고요. 그렇죠. 이쪽 라인 유지해가면서 스타팅 포인트를 하나 더 가져가도 되는 상황입니다. 차원 네, 유지해가면 네. 안 되는 네. 정명 선수인데요. 아까 커맨센터 하나 더 건설이 되고 있었거든요. 레이스가 이렇게 많아요. 진짜 보트예요. 네. 하나입니다. 예. 6시 위에는 미네랄 확장은 그냥 줘도 됩니다. 아래쪽에는 가스 확장만 타격을 시켜주면은 네. 정명 선수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차원 차이가 계속 벌어지고 있고요. 쌓이는 병력은 센터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센터로 가서 라인 잡고 있습니다. 못 나오게 틀어막고 있어요. 네. 자, 이거 돌파구는 지금 지상 물량이 아니라 어쨌든 그 상대방이 좀 예측하지 못한 범위에 떨어지는 드랍십 뭐 이런 게 될 것 같은데 레이스가 많아가지고 이제 드랍십 쓰기도 좀 껄끄럽고요. 네. 아, 어떻게 나올 수가 없네요. 지금 가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 네.
빈집 한번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제작진 감독도 이제 좀 느낌이 많아요. 이런 네. 것들이 통해야지만 정명훈 선수가 좀 역전의 기회를 좀 마련해 볼 수가 있는데 네. 조명 선수의 그 힘이 이 9시에서 나오거든요. 네. 그렇죠. 견제를 안 당합니다. 11시. 예, 이런 와중에 지금 저 11시 쪽에 스타팅 확장 기지까지 가져가면은 진짜 큰일이 되는 거고 아 드랍십이 아래쪽으로 지금 파고들었는데 레이스가 발견한 것 같거든요. 예. 여기는 어떻게든 정명훈 선수가 지켜내야 돼요. 네. 비슷한 싸움을 몰고 가기 위해서는 네. 차원 양을 비슷하게 맞춰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3시, 1시까지도 먹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네. 하나씩 하나씩 제거를 해주면서 견제를 해주는 조병재 선수. 네. 탱크라인이 밀리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사수를 해야지 확장기를 돌릴 수가 있어요. 6시 라인은 무조건 지켜가면서 지금 드랍식으로 상대방에게 스타팅 포인트로 확장되어가는 상대방의 확장기지에 대한 게릴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3시 쪽 확장기지까지 순차적으로 가져가면서 데미지를 입지 않아야만 경기를 네.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될 텐데 조병수 선수가 자원 어느 만큼 먹기도 먹었겠다. 이제 자신도 뭐 드랍식을 뽑을 수도 있고 지상불량으로 꽝 들이받을 수도 있고 선택의 여지가 참 많거든요. 네. 그렇죠? 거기를 마무리 짓기 위해서라면 드랍식이 훨씬 더 좋아 보이네요, 조병 선수. 네. 네. 병력 숫자에서 훨씬 더 앞서가기 때문에 드랍식을 계속 상대방 괴롭히면서 아픈 거 찔러주고 멀티만 못 먹게 하는 조병 선수 완승이죠. 네. 그렇죠. 11시 쪽을 돌리기 시작하는 조병 선수입니다. 차원 차이가 더 나고 있어. 어떻게 내리고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뒤쪽에는 병력을 쫓아내야 돼요. 네. 그렇죠. 거덜의 병력이 없고요. 아, 계속해서 꾸준히 견제를 해주는 전병 선수.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스타팅 포인트를 못 가져가게끔 벌쳐 게릴라 하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죠. 네. 예, 조병 선수가 이 11시 쪽 스타팅 포인트까지 먹어버리게 되면 진짜 승리에 굳힌다 되는 거거든요. 예, 조병차도 11시 방어를 너무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그쪽 안 먹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확실하게 병력 모아서 이 6시 라인을 무너뜨려버리는 게 훨씬 더 조병 선수가 승리를 갈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예, 안 그러면은 11시 스타팅 먹어가면서 라인 쪽을, 라인을 유지하고 3시만 못 먹게 만들면서 드랍칩을 모아가도 조병수 선수는 굳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레이스가 계속 나오네요, 지금. 그렇죠. 예, 어느 정도 11시 확장기지가, 완전히 확보가 됐다라고 생각되는 시점에는, 아, 상대방의 조금 퍼져있는 그, 수비 라인을 한 점 돌파로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이런 경기 운영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11시 정리하고 12시 쪽으로 이동하는 조병세 선수. 네, 조병 선수가 6시를 아주 강하게 안 때리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는 이게 기회입니다. 계속 견제를 들어가면서 벌초를 우회하든지 드랍신을 우회하든지 11시 쪽으로 계속 견제를 가면서 그 사이에 1시 쪽 라인을 정명훈 선수가 다 가져가야 됩니다. 네, 네. 아, 진짜 6시 쪽 라인 잡고 그리고 센터 쪽으로 병력을 또 모으고 있어요. 네. 정명훈 선수는 지금 3시와 6시 두 군데를 지금 수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이 지금 넓게 퍼져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네. 조명 선수는 바로 그런 것을 활용을 해서 아, 좀 한 점 돌파를 시도하게 되면 멀티 두 군데 중 한 군데는 파괴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아, 예. 골리앗 잡히면 끝이죠, 뭐 거의. 아, 베이스가. 골리앗 두 개. 예, 탱크는 그냥 다 잡습니다. 예, 골리앗은, 되거든요. 골리앗은 조금 더 와야 됩니다, 지금. 예. 골리앗은 조금 더 와서 한 4기 정도는 있어야 지금 상대방의 레이스에서 완전히 안전하게 그 벗어날 수 있거든요. 네. 아, 위에부터 점점 조여 들어옵니다. 네. 그렇죠. 3시 쪽으로 조금씩 전진하고 있는 조병재 선수입니다. 속도를 잡고 있어요. 골리앗이 지금 하나밖에 안 남았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달라붙었는데 아, 어떻게 고쳐야 돼? 고쳐야 돼요. 골리앗 들어왔다. 탱크가 나왔다. 골리앗 왔어요. 와야죠. 잘했죠. 골리앗은 살려야 됩니다. 네. 상대방이 지금 그러니까 조병재가 아, 하나, 고쳐, 리페어! 예. 과연 하나 쏘았습니다. 네. 자, 리페어. 예, 4기 정도만 있게 되면은, 레이스 어느 정도 숫자는 분명히 밀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 라인은 유지가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병 선수가 라인을 어느 정도 유지하고 11시 확장 기지를 가져간 이후에 드랍쉽이라는 체제를 선택을 했으면 더 까다로울 뻔 했는데, 레이스이기 때문에, 레이스만 어쨌든 잘 맞게 되면은 상대방의 유닛 조합은 되게 단순하게 됩니다. 네. 예, 레이스를 잡아내면서 또 그, 뭔가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조병세 선수는 02업, 정명훈 선수 01업입니다. 레이스에 드는 자원을 드랍시카 그리고 골리앗, 뭐 팩토리 유닛으로 더 환산했으면 조병세 선수가 더 깔끔하게 승리를 챙길 수가 있었을 텐데 조병세 선수가 워낙 자원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 보니까 뭐 이런 식으로 뭐 확실한 경기 운영을 좀 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래쪽 라인으로 진격을 하고 있는 조명재 선수. 예. 조명재 선수 계속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레이스에 의해서 탱크 라인이 무너지지 않고 결국 이 상태에서 버틴 다음에 업그레이드를 따라가고 드랍식을 순차적으로 뽑는다면은 정명훈 선수가 어느 정도 상황을 반전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데 예. 네, 이쪽에서 그렇죠. 레이스. 예, 레이스 잡아내고 그다음에 뭐 드랍식은 다시 모으면 되니까요. 수비 라인이 멀티 라인이 지금 무너지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네. 아, 물론 지금 조병 선수가 11시 그리고 11시 안마당까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를 지켜도 힘든 건 맞는데 11시 약간 1시 멀티를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분명히 3시 멀티를 정명 선수가 좀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드랍십을 이제 뽑기 시작하죠. 아, 들었네요. 네. 아, 근데 이쪽 확장기지까지 진짜 내주게 되면은 진짜 치명적인 상황이 되는 거라서. 네. 이 3시 쪽 확장기지를 어쨌든 지켜야지만 자신이 이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3시는 내일 돌리는 확장기지 없었잖아요. 다 막고 있어서 어디든 정명훈 선수가 갈 데가 없고 드랍십이 날아가서 조병 선수의 레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의 공격 자체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네. 3시 지역을 지켜서 그 다음에 상대방의 밀고 들어오는 명령을 한 차례 막아내고 그 타이밍에 드랍십이 있다면은 상대방의 스타틱 확장기지를 손상을 주는 이런 식의 플레이까지 유기적으로 돼야 되는 상황인데 조병 선수가 이제는 자원 두 개를 원활하게 돌리고 있고 원활하게 돌리고 있고 드랍십까지 이제 뽑는 이런 상황이라서 점점 시간이 없어지네요. 네. 11시 쪽을 돌리고 있는 조명세 선수이기 때문에 네. 정거해야 돼요. 몰아내고 확장기를 돌리고 확장기를 쏘먹어야 돼요. 시간을 조명 선수 편이기 때문에 정명세 그렇죠. 선수는 지금 반드시 쏘내고 이쪽은 최소한 2주라도 먹고 그리고 네. 시간을 봐서 1시까지 가져가야 됩니다. 네. 타이밍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위쪽에 병력이 있고요. 네. 6시 대목 쪽에도 상대방 병력이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대처를 잘해야 돼요. 네, 이쪽 커맨드 센터가 두들겨 맞지 않게끔 계속해서 라인을 위로 확장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시간 뺏기는 동안에도 스타팅 포인트 멀티 두 개는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시야 네. 확보하고요. 네. 골리앗들 활동을 해야죠. 레이스를 떨궈야 됩니다. 현재 공격 못하게 네. 잡아먹고 그 이후에 탱크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거둬야 돼요. 탱크 라인을 좀 더 위로 해야지만 커맨센터 지금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저쪽 탱크가 엄청납니다. 숫자가 네. 많아요. 와, 이쪽 루트를 계속 붙잡아 놓으면서 결국 자신의 자원이 더 원활하게 돌아가는 시간을 너무너무 잘 벌고 있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지금 돌파구를 못 찾게끔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이라도 지금 시선 돌려주기 위해서 좀 풀었는데 이쪽도 언덕 위라서 쉽지가 않습니다. 네. 또 언제든지 병력이 충분히 될 수 있을 만한 위치고요. 네. 그렇죠. 자, 인구수 194, 200 가까이 채웠죠? 예. 봤어요? 부대 이동을요. 아, 확인하고 풀고 압박을 넣습니다. 네. 가만 있지 않아요. 뭐 병력면에서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조병 선수가 전혀 가만 놔두지를 않죠. 게다가 바꿔주기만 해도 조병세가 유리한 건 아니겠습니까? 네. 예, 11시 쪽 확장기지 그 두 군데를 모두 먹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뭐 바꿔줘도 지금 전혀 그 체력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10시와 11시 오히려 잘 돌리고 있기 때문에 네. 소모전만 해줘도 조병세 선수 유리합니다. 지금 오히려 3시 위쪽을 잡고 그 위를 한시 멀티를 조병세 선수가 가져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진짜. 싸버리는데요 네, 조병세 선수. 네. 들어 막아버립니다. 못 먹게 굶어 죽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조병세 선수가 아주 공격지향적인 경기만 했다라면은 3시 지역을 만약에 지킨다라는 가정하에 조병세 선수가 병력을 한 차례 소비하고 그 타이밍에 정명훈 선수가 병력이 남은 병력을 가지고 드랍십을 타고 11시를 견제하면서 뭐 위쪽으로 확장기지를 넓혀간다면 가능성이 생기는 건데 네. 오히려 3시 쪽은 압박을 받았고 자신의 병력은 줄어가면서 조명선 선수는 체제가 바뀌었고 멀티를 거의 다 먹었습니다. 위쪽을 이러면 어떻게 돌파구를 찾아야 될지 정명훈 선수 입장에서도 잘 모르는 상황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진짜 가능성 있는 건 딱 한 가지거든요. 페토르 장악인데 그것도 지금 정명훈 선수가 쉽지가 않아요. 드랍 숫자가 많지가 않거든요. 한 6, 7대 정도는 날아가야지만 팩트를 장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날아가기에는 분명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현 예. 선수의 정찰이 좋기 때문에 그건 역시나 쉽지가 않아요. 예. 터렛을 빼고 키 짚고 있습니다. 뭐 지나가지 못하게 만들어주고 있어요. 완전히 지금 밀봉 수준으로 지금 터렛을 구축을 하면서 멀티도 가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드랍십은 뭐 여기도 지금 생산이 됐거든요. 네. 이제 뭐 드랍십을 갖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정명훈 선수가 앞서고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팩토리 장악도 지금은 안 됩니다. 그렇죠. 양쪽 아래쪽 위쪽 거기다 뭐 3시 쪽까지 완벽하게 틀어 막고 있는 조병세 선수인데 정명훈 선수 못 나와요. 네. 그야말로 지금 완전히 지금 민봉을 당했습니다. 어디 네. 가든지 조병세 선수의 세상이에요. 그렇죠. 자, 확실하게 틀어 막고 있는 조병세 선수. 지금 정명훈 선수 페이스가 정말 좋았거든요. 스캔을 지금 계속 그쪽으로 뿌리고 있는데 조병세 선수 터렛이 점점 많아집니다. 예, 뭐 자원 아깝지 않거든요. 자원은 넘쳐나고 게다가 이제 워낙 이제 센터 쪽에 뭉쳐져 있는 그 병력들이 많기 때문에 약점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아래쪽으로 병력 배치를 해놓은 게 정명훈 선수인데요. 선수의 빈틈을 한번 노려봐야 되는데 백업 병력이 지금 위에서 지금 내려오고 있고 할 게 없어졌는데요 정말. 네. 아, 이거 지금 이 건물로 데미지를 받아내고 그 다음에 드랍십을 실은 안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인데요. 그렇죠. 네. 아, 오히려 드랍을 먼저 더 맞습니다. 내려놓고 이쪽에 실드 모드가 되게 되면은 장악도 안 되죠. 네. 자신의 멀티는 지금 날아가고 있는데 상대방 팩토리 장악도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3시가 파괴됐습니다. 이쪽 터렛 깨고 이제
공격을 시도하려고 탱크 접으면은 상대방의 병력들이 옵니다. 네. 예, 벌써 인가 이쪽 라인에서 자리만 잡고 있는 거는 큰 의미가 없죠. 병력이 여기에 더해지면서 완전히 팩토리 지역을 아주 깨끗하게 날려버려야 그나마도 네. 이제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건데요. 병력 더 지나갔고 잘 지나갔고 왔습니다. 많지는 많아요. 그렇죠. 내려놓고 한 번 더 가고 있거든요. 예, 한 번 더 와서 정말 완벽하게 팩토리를 그렇죠. 다 날려야 됩니다. 네, 팩토리를 완벽한 박살내버려야 병력 생산 못 되게. 아, 근데 정령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요. 그렇죠. 내려옵니다. 내려옵니다. 플러스 병력 내려오고 있어요. 셋이 날렸던 병력이 지금 또 도착을 했기 때문에 예, 이쪽 지역 어쨌든 수비해가면서 만약에 이쪽 지역에 팩토리가 좀 위험하다 이런 위치에다가 지어도 되는 네. 겁니다. 아, 군사 들어가죠? 네, 지금 팩토리가 아니라 스타포트를 뭐 6개, 7개를 영적으로 줘서 레이스만 뽑아도 네. 정명훈 선수가 막대가 끝나요. 그렇습니다. 네. 팩토리 그냥 가운데는 대로 막 짓고 있고, 뭐 이쪽에서는 지금 본진을 지금 타이밍에 민다고 하더라도 자원줄이 워낙 지금 좋기 때문에, 게다가 자신의 자원줄은 지금 민진 상황이기 때문에 정명훈 선수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네, 추가 병력 계속 봅니다. 정명훈 선수 확실하게 지금 날려버려야 되거든요. 네. 확실하게 끝내야 됩니다. 아예 네. 신붓을 던져야 돼요. 상대가 병력 위에 내리고 그렇죠. 끝장 봐야 됩니다. 건물이란 건물은 다 부셔버려야 돼요. 네. 그러나 이 병력이 오는 타이밍에 드랍십에 타고 있던 병력이 그냥 어서 없이 하고 맞아내는 그렇죠. 네. 마중 나오는 이런 그 상황이라서 참 쉽지가 않네요. 순차적으로 자신의 멀티는 지금 병력 있는 대로 네. 다 뽑아가지고 나온 거기 때문에 수비 병력이 없죠? 그렇죠. 실제! 조명수가 끌어내네요. 연승을 막아버렸습니다. 야, 완벽한 정명훈 선수에게 결정을 만들어주는 조명수 선수입니다. 야, 소환 탱크 정명훈 선수의 진출이 너무나 아쉬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1년 전에 있는 SK 타는 기원이라고 하더라도 시즌 2는 충분히 덮을 수 있는 능력이